안을 내려야 돼? 다슬을 앞으로 쭉. 오오오! 아! 마음이 삐뚤어지셨나 봐요. 아니. 아, 안녕하세요. 취미의 연금술사 용명입니다. 용명이의 쏠쏠한 이중생활. 잠깐만, 오늘 작가님이 살짝 유에서 물을 창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든다. 아, 이게 어떤 게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아! 뭐야? 찰흙, 지점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럼 우리 공예예요? 네, 오늘의 이중생활은 도예입니다. 아, 도예면 좀 어려운데.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로운이가 이 빨대로 물을 안 먹고 컵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로운이 이름 써가지고 제가 로운이 컵 하나 만들어주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야, 이게 뭐 안토시안이 많은 자색 고구마도 아니고. 아, 그래서 오늘 부캐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도예니까 우리가 또 고려청자 뭐 백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김청자 어때? 김청자로 오늘 여러분들 이중생활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김청자.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저 뭐야? 오 마이 러브. 옛날에 사랑과 이런 건 패트릭 스웨이지. 패트릭 스웨이지랑 저희가 다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희가 다 그 세대가 아니에요. 아, 그 세대? 아, 그러면 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아, 네, 저는 도예를 가르치고 있는 허유리입니다. 근데 이거 뒤에 다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뒤에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 제가 만든 것들이랑 저희 수강생님들이 이렇게 취미반에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원래는 그럼 뭐? 아, 저는 원래도 도자기를 전공을 했고 네. 이제 도예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원래 도자기도 하시고 네. 지금도 도자기를 하고? 네, 지금도 도자기를 하고 미래도 도자기를 하고. 거의 네. 뭐 국가 위험문화. 그다음에 전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전지우입니다. 아, 그럼 원래 본업이 타투? 아니요, 학생 패션 디자인 전공 하다가 네. 휴학하고 타투 시작했어요. 여기 이분은? 아, 저는 취미로 배우고 있는 네. 29살 직장인 성감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약간 그런데 약간 우리 재수 씨 좀 닮으셨어요. 네. 네. 그 아까 저 들어오자마자 관상이 출석하시겠어요. 네. 재수 씨가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도예를 좋아하는 김청자, 고려청자, 고려백자, 김청자. 그럼 저도 좀 안 좋은 배워야 되는구나. 아, 네네. 여기 안 좋아. 근데 부담스럽게 가운데가 뭡니까? 자리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자리 저기. 오늘 양쪽 세 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앉아주세요. 근데 저기. 진짜 저기 좀 그런데 여기는 다 옷이 그래도 신식이고 여기 다 신식인데. 나는 이게 솔직히 뭐 속된 말로 이 상태로 북한산에 가서 닭 잡아먹어도 자연입니다. 그냥 산 뛰어다니면서 야! 야! 뛰어다니는. 저희 고등학교 한국사 쌤. 아,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 단소 이렇게 나와. 맞아, 단소 하나. 단소, 단소살이. 단소살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포트메리온인데? 이렇게 이제 차 있던 거를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컵인가요, 이게? 아니요, 이런 앞접시가. 아, 그래요?
이거 첨성대요? 첨성대만 드신 거예요? 아, 저는 샐러드 볼이에요. 이거는 이제 볼이요? 옆으로 이렇게 넓히면 볼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저 이 안에 장영실 선생님 계실 것 같아요. 오, 야. 근데 보통 쌤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보통은 이제 만약에 쭉 이제 도자기 하신다면 하루는 만들고 하루는 이제 건조하고 하루는 깎아내고 구워내고 갈아내고 또 구워내고 하면서 보통 한 2주 정도 가서. 아, 이게 인구의 세월이 있구나. 여기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다 수강생님들. 네, 지금 오른편에 있는 건 다 이제 정규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납품해도 되겠네요? 네, 저희 납품하고 팔기도 하고 이제 주문자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딸이 이제 4살인데요. 31개월 됐는데 빨아먹는 거 스토어를 안 하고 물병을 마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컵, 물컵 하나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한번 만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힘 주시고 아래 이렇게 있는 흙을 오! 오! 요! 자,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흙을 올렸으면은 또 나중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잡아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또 내려보고. 야! 이렇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지 나중에 물레 이제 컵을 만드는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은 흙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컵을 이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엄지 손가락을 중심부에 대고 이렇게 안으로 먼저 구멍을 이렇게 천천히 뚫어볼게요. 이렇게. 엄지가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만두시면 돼요. 자, 이제 벌어지기 위해서 왼쪽으로 흙을 한번 밀어볼게요. 자, 중지 끝으로 왼쪽으로 흙을 천천히 밀어서 이렇게 흙이 벌어지면 이렇게 안에 이런 공간이 하나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간이 도자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 바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바닥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옆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져버린 머리를 다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런데 안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힘을 주면 흙이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컵처럼. 이렇게 줄어들면 자, 이렇게 뭔가 컵 모양이 나왔죠. 이 왼쪽 손을 몸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약간 이렇게 목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목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 나 이런 걸 잘 못 잡아가지고. 몇 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꽉 잡으면 안 돼요. 살짝 잡으시고 여기 생긴 이 구멍에다가 오른쪽 엄지를 위에서 아래로 중지는 이 두꺼운 흙을 잡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자, 흙을 잡아서 그대로 부드럽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끝까지. 그러면 두꺼웠던 흙이 얇아지면서 쭉 이렇게 높이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컵의 옆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안에가 뚫린 이런 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 만들어진 이런 컵을 이렇게 잘라서 끊어내면 이거를 이렇게. 오, 야, 우와. 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요거 전문 흙이죠, 이게? 네, 이제 도자기용 흙. 그러니까. 구워내는 흙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밀도를 좀 조밀하게 내면 맞죠? 네네. 근데 웃음이 약간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오셨나? 왜요? 나 공부하면 안 돼? 자, 이제 흙에 다시 들어서. 야, 자. 여기에 있는 발판을 이제 발을 올려놓고 밟으면 물레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예예. 한번 밟아보실까요? 여기 물레라 그러죠? 네. 지금은 속도를 절대 돌리지 마시고. 네네네. 자, 흙을 먼저 이렇게 놓고. 치대듯이 이렇게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쾅쾅 이렇게. 자,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네모나게 말고 동글동글하게. 네, 다시 흙을 세워서 동글동글 돌리고. 아, 밑에도. 네, 살짝 동글동글 돌린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 흙을 아주 세게 쾅 한번 내려놔 보세요. 쾅. 네. 근데 중심에 다시. 아, 이게 이게 수준이지. 아니, 중심부에. 마음이 삐뚤어지셨나 봐요. 아니, 저 되게 중심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못 맞췄다가 마음이 비틀어졌다고. 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대듯이 한번 쳐볼게요. 둥글둥글둥글둥글 돌려가면서. 아우, 아, 스트레스 풀리네 이거. 흙을 많이 치댈수록 흙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그렇게 항상 위에도 패지 마시고 이렇게 쳐주세요. 뭐하는 거야? 청소! 국가 부양뿐만 아니라 뭐하시는 거야? 청소를! 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당겨봐, 빨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아, 그럼 나가서 한 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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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게 세게 돌리니까 확 돌아가네. 그러면 약간 파병으로 할까요? 파병으로 할까요? 아 이렇게 만들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맞아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손에다가 물을 잘 묻히고 네, 양손에 물을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 자 이제 물레 돌리면서 흙을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이제 천천히 울퉁불퉁한 흙을 매끈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아 그래요? 손에다가 여기에다가 힘을 줘서 흙을 한번 쭉 올려보세요. 쭉 이렇게 밑으로 올려달라고요? 네,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첨성대 만들듯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셨죠? 이제? 와 욕심이 정말 안 돼? 오! 자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어머 머리 하나 나왔는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반복해서 흙이 똑바르게 섰을 때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흙을? 이제 내려야 돼요, 흙을. 아, 흙을 내려야 돼요? 천천히 다시 흙을 앞으로 쭉, 네. 뭐야? 내 몸이 왜 같이 돌아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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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근데 이거